193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지시로 제작된 대구 다성거분군 분포지도입니다. 지금의 비산동 내당동 평리동 일대로 당시 87개의 고분들이 조사되었는데 2011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고분이 있던 자리는 주택들로 채워졌습니다. 대구시와 서구청은 일제 때부터 파괴와 도굴 등이 이어지다 1990년 전후 빌라 건설 붐이 일면서 파괴가 급속히 진행된 다성거분군에 대한 TBC의 연속기획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서구청에 대해 현 상태에서의 다성거분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다른 구군에도 건설공사 때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각종 개발 행위라든지 있을 때 유적이 조사되고 나중에 그게 유적이 혹시 나오게 되면 정비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서구청도 당장 다성거분군 분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매장문화재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다성거분군의 정밀지표조사와 현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하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지하 매장문화재 보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존재 가능 범위, 분포도, 현상조사, 그리고 이제 훼손 상태 등을 정밀조사해서 문화재 보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과 다성토성 복원 사업 등을 시작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제 모습을 회복할 다성토성과 함께 다성거분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대구 고대 역사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